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명절하면 역시 가족이라는 단어가 일순위로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은 대가족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 됐죠. 사재를 배출한 신앙인 가족 9남매가 최근 사랑 안에서라는 가족 문집을 펴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한국평협 회장을 지내셨던 최홍준 파비아노 회장님, 그리고 가톨릭 언론인협의회 전 회장을 지낸 최홍훈 베드로 회장님 두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9남매의 애정이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9남매의 맏이신 최홍준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가족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4대가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전체 가족의 수가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9남매와 그 배우자들 또그 자녀들 이렇게 해서 50명도 넘습니다. 그 예. 중에서도 함께 나온 베드로 아우는 그 5남매를 뒀고 그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뭐 10명도 훨씬 넘습니다. 그 소가족이. 예.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베드로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예, 저희 부친 선친께서 형제 자매분들이 8남매였습니다. 8남매의 그 자손들이 전부 이제 43명인데 그때 가서 결혼하고 해서 모든 가족 합하면 한 100여 명 되고요. 예. 그 자손들이 이제 한 50여 명 되는데 우리 이 아버님께서는 8남매의 장남이시고 장남이신 아버님의 자손들이 저희가 9남매입니다. 9남매 자손들을 직계 자손과 우리 후손까지 합하면은 약 40여 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 네, 굉장히 많은 수의 가족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이런 구절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9남매의 차남이 대구대교구 최홍길 신부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제를 배출한 깊은 신앙인 가정이신데, 가족분들의 신앙 이야기도 함께 좀 풀어주시죠. 네, 저희들은 어릴 때 아침 이제 옛날엔 조과라고 그랬죠. 아침 기도를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도 망과 저녁 기도를 가족들이 대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묵주 기도까지 하면은 졸면서도 그렇게 따라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함께 기도하고, 묵주 기도는 1단만 하고, 이제 2단부터는 해방시켜줘서, 너무 질릴까 봐서 이제 좀 바꿔서,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 이런 거 보면은,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것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 교통신호 하나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또 요즘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공원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할 때면은, 이렇게 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게 들고 이렇게 해서 반려견이 배설해 놓은 거 남의 개똥도 이렇게 주워서 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밖에 나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지워 놓고 이렇게 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몸에 배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일상에 좀 신앙이 녹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을 훌륭한 사회 구성인으로까지 키워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사랑 안에서 발간에 앞서서 가족 문집을 이미 몇권 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신문도 발행하셨는데, 이번에 사랑 안에서를 발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베드로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랑 안에서는 세 번째 가족 문집인데요. 예. 이제 둘째 형님 레오 신부님 팔순을 맞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형제 자매 또한 우리 손주들까지 동참을 해서 4대가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사랑의 가족의 사랑의 역사가 이 모든 문집 안에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절에 또 형제자매가 다투는 일들 뉴스에도 종종 만나볼 수 있거든요. 신앙인 가정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다툴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투면은 부모님이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뜻에서도 좀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한 번은 아버님이 대구 사시고 할 때 제가 친한 친구하고 아버님 사시는 곳까지 가서 인사드리면서 정식으로 사과도 드리고 온 적도 있고, 예. 또 형제들 안에서 서울 사는 형제들끼리도 어려웠을 때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말 실수를 해서 아주 어려웠는데, 애완견이 이제 새끼를 이제 낳았을 때 아주 튼실한 아주 마지를 하나 안고 그 동생 집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를 한 마리 선물로 주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는데, 개를 잘 키우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그냥 하나의 착한 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도 화해를 다시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먼저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화해의 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남매 가족 문집을 펴낸 최홍준 전 한국평협 회장님, 그리고 최홍훈 전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